성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복전 채널입니다. 주위에 홍보 구독권선 해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부처님 정법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기작용습입니다. 기복과 작복을 같이 해야 한다. 예, 기복과 작복을 같이 해야 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법문의 주제는 말년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면 말년복이 쏟아진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러합니다. 인생 말년에 온갖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판받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인생 말년에 저절로 보여집니다. 복으로 나타납니다. 인생 말년에 복 있는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인생 말년에 복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에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꼿꼿이 걸어다닐 정도로 건강합니다. 제가 인생 말년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인생 말년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은퇴 이후 나이로 모아서 70 이후를 인생 말년으로 잡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죽는 일이 생긴다면 말년이 없는 경우가 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인생 말년을 잡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생 말년을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인생 말년은 내일 이후이다. 인생 말년은 내일 이후이다. 예, 내일 이후는 다 인생 말년입니다. 본인이 나이를 40 먹었든 50 먹었든 60 먹었든 70 먹었든 80 먹었든 90 먹었든 100살 먹었든 간에 인생 말년은 내일 이후부터입니다. 40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도 많이 죽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의 평균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생 말년의 개념을 내일 이후라고 잡습니다. 내일 이후가 인생 말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오늘 나의 인생살이가 좀 더 절제되고 좀 더 활기차지리라고 봅니다. 내일 이후가 인생 말년이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말년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말년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소한 욕먹지 않고 남에게 부담 주지 않는 말년 인생을 살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오늘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좌탈인망, 즉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스님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 갑자기 뇌경색 등 병이 와서 요양시설을 전전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건강은 관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 이상조짐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조짐을 잘 간파하여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내일 이후로 전개되는 말년 인생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건강 잘 챙기면 내일 이후 말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오늘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자로 사람인 사이간을 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말년에 다가갈수록 이 점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천만금의 재화를 가졌더라도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인생 말년이 슬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가 다 그러합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오늘 마음 공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참나를 잘 지키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힘이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기 쉽고 상대에게 요구만 하지 배려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져 누울 때 엄청 큰 불안을 느끼며 살아온 과거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마음 공부를 습관처럼 잘 해두면 내일 이후 말년을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은 곧 경제력과 직결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스스로를 힘들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벌도 되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지런한 사람은 내일 이후 인생 말년이 행복합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일 이후 인생 말년이 불행해집니다. 다섯째, 오늘 적선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챙기는 일은 적선, 즉 좋은 일입니다.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일절 적선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우선 잘 사는 듯이 보이지만 복덕, 공덕의 창고가 비어 있으므로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힘이 있을 때 몸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자선단체나 불교 교단에 물질적으로 기부도 하면서 적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인생 말년을 잘 살려면 물심양면으로 사회나 이웃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상 다섯 가지로 인생 말년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살이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에는 현재 세 개의 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D. 예, 이 BUD는 구독자가 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제 법문도 있고요. 우리 대중스님들 법문 또 행사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좀 들어가서 구독하시고 주위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어 채널 K보다 부처님 세상이 나왔는데 아프리카로부터도 댓글이 달릴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꼭 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 채널 K불타 부처님 마음이라는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예, 꼭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연중 무시로 늘 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원래 백중 기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 예배, 참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금강경 독송, 대다라니 독송, 예,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지리산 치우마을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는데 그곳에서는 암 등 고질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치유 또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